와, 진짜 저풀은 초원이에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더 여유롭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죠. 24평 아파트가 6,800이라니. 인생을 맘껏 누려봐.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넘어질까봐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넘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여러분들 보시면 딱 아파트죠?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여기 어디 아파트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은 아시겠네. 여기는 지금 여주의 가나무배 세광 아파트입니다. 여기 주위에 보시면 옆에 아파트 앞에 지금 이렇게 밭을 엄청나게 크게 꾸며놨네요. 저는 여기 여주나 이천, 뭐 경기도 광주, 남양주, 원래 옛날부터 서울 외곽 지역으로 좀 많이 저는 임장이라든지 일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주도 가나무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지금은 점점 뭐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지하철역도 생기고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여주 가나무는 이천 부발읍 쪽이랑 되게 가까워요. 하이닉스에서 조금만 더 지나오면 여기거든요. 그 이천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많이 오시는 지역이에요. 거의 이제 동일평수인데 한 24평형 아파트가 단일평수로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꽤 크지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24평 아파트니까 뭐한 가족이 사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평수라서 보면은 또 여기 근처에 회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천 여주라는 지역들이 보통 이제 물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다 이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새 같은 건잘 나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아파트는 1999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쵸, 20년이 조금 넘었죠. 뭐 아파트는 요즘에 뭐 20년 넘은 건 양호하니까 갈라지고 이런 거 없이 다 튼튼하네요. 단일 평수라서 이게 24평형이어가지고 다 복도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물류회사 쪽 직원들이 많이 기숙사로도 쓰고 집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쪽에 워낙에 작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다 보니까 8개 동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경매 나온 동은 108동이에요. 층수도 이제 로얄층이 경매가 나와서 14층이에요. 여기가 이제 15층까지 있는데 14층이니까 층수 좋죠? 108동은 또 햇빛도 잘 들어오고 괜찮아요. 지하 주차장도 지금 있고 거래되는 금액들이 한 9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9,500뭐이 정도에 다 거래가 되고 있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한 7,500에서 9,500만 원까지 전세가 지금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지금 원래 감정가는 9,800에 나왔는데요. 한번 유찰돼서 6,800, 6,800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죠. 24평 아파트가 6,800이라니. 그쵸?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 장마철이라 비가 찔끔찔끔 계속 오다 말고 오다 말고 해가지고 촬영하는데도 좀 애로가 있네요, 진짜. 지금 여기 영상에서 이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페인트 칠만 좀 하면 다른 데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요즘에 페인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3배 가까이 그렇게 많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1억 하는 거를 뭐 2억 5천 정도 주고 막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요즘 아파트들이 페인트 칠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페인트 칠만 하면은 깨끗한 아파트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저는 여기 아파트가 15층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14층까지 있네요. 그럼 지금 경매가 나온 아파트는 제일 꼭대기 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요. 여기 입구는 다 깔끔하네요. 주변에 이렇게 밭이 많고 공터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좀 푸르름이 있네요. 확실히 수도권에서 살짝만 외곽으로만 나와도, 그치? 한 시간 거리만 살짝만 나와도 이렇게 녹음이 푸르른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들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생활비 할게 없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 이런 아파트 하나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월세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엘리베이터 타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요. 뭐 낡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하네요. 크기도 뭐 이만큼이면 꽤 큰 편이고.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복도가 엄청 깨끗해요. 저기는 이제 옥상인가 봐. 오, 야, 여기 와서 또 밖을 쳐다보니까 또 다르네요. 뷰가 진짜 끝내준다. 와, 진짜 저 푸른 초원이에다. 남진 씨 생각이 나네요, 정말. 예,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 모가 지금 새파랗게 올라와서 너무 예쁘네요. 초원 같아요, 진짜. 예, 여기가 지금 14층인데 저희가 해당 지금 아파트는 저기 아파트예요. 여기 피해드릴까봐 저희가 그럴 순 없고 여기로 이렇게 보니까 바깥으로 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비상탈출구. 여기는 근데 곰팡이가 많이 쓸었네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근데 진짜 뷰가 좋다. 진짜 뷰가 좋아요. 겨울에 눈 왔을 때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그쵸? 참 서울에서 이렇게 한 시간만 나와도 조용하고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게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놀이터에 왔어요. 오, 재밌다. 재밌다. 동마마가 춘향이가 된 것 같은 느낌. 뚱뚱한 춘향이. 그네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애들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오랜만에 그네 타보니까 재밌다. 오! 아,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잠시만요, 어지러워. 잠깐만요. 자,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0.18평이에요. 여기 아파트 토지가. 그 다음에 전용 평수는 17.78, 그러니까 18평이 조금 안 되고 분양 평수 24평형. 여기에는 지금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세입자 없이. 그리고 빚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다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관리비가 한 200만 원 가까이 밀려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이 물건이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시세가 최근에 거래됐던 것이 9,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낙찰가를 좀 잘 적용을 하신다 그러면 1억 미만대에 월세 받는 아파트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개념으로 봐서는. 그리고 뭐 내가 집장만을 해서 살아도 좋고요. 이 근처에 사신다는 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2000여주. 새를 들어가시는 것보다 내 집장만을 해서 입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서 놀면서 향단아 밀어라 빨랑 밀어라 향단아. 향단이가 없어서 애석하네요. 자, 오, 내렸습니다. 여기 세강리치 타운에 지금 가나무배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집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여기에 좀 장점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이 1억 미만대라서 굉장히 저렴하고 6,800만 원이니까 저렴하죠, 진짜. 24평 아파트. 조금 뭐 미흡한 거는 이제 페인트 칠이 조금 덜 돼 있는 것 뿐인데 이 지역에서 입주하실 분들이 낙찰을 받을 것이고 투자하실 분들이야 뭐 전국 어디서든지 하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낙찰받는 사람은 딱 한 명. 딱 한 명입니다. 낙찰가랑 시세, 매매 이런 거 잘 생각을 해서 임장 한번 와보시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미납된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권리상에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예, 안심하고 낙찰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복마마가 여기서 그네도 타고 그죠? 나 잡아봐! 야 이봉룡! 날 잡아봐! 뚱뚱한 춘향이라고 벌써 도망갔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